자, 교육을 통해서 생산자급은 수원, 군인, 그 다음에 후급자급 세 그룹 나누는데 원칙이 있어요. 자, 신분이 세습이 되지 않는다. 생산자 그룹이라고 해서 자식도 생산자 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후자도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생산자 그룹이 될 건지 군인 그룹이 될 건지 후자 그룹이 될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기원전 500년 전 얘기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런 기록을 얘기했어. 플라톤. 남녀 차별. 그래서 플라톤을 서양 철학의 원수라고 했어. 그 당시에 이미 남녀 구분이 없어. 신분의 차별도 없어.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서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아, 난 통치자 되기 싫어. 나는 내가 요리를 잘해. 그러면 쉐프가 돼가지고 칼리폴리스의 자기 역할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나는 농사를 잘해. 나는 구두를 잘 만들어. 그럼 구두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 칼리폴리스의 이론으로서 정의를 실현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럼 공부를 끝까지 잘해서 통치자가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세습되잖아요. 통치자, 군인, 생산자 그룹. 생산자 그룹 제 하위 그룹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하위 그룹이라고 해서 자식이 생산자 그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도 기본 교육을 똑같이 받습니다. 기본 교육에서 성적이 좋으면 그 위에 수호자 그룹으로 올라가. 그래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통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적이지. 남녀 차별도 없어.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최종 목표, 이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냐? 통치자 그룹을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 KCIS의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니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산자 그룹이 되기를 원치 않아. 생산자 그룹이 되기를 원하면 어디를 가야 돼? 다른 학교 가야 돼. 주변에 좋은 학교 많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 가라. 나는 여러분들이 통치자 그룹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통치자 그룹이 될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죠. 우리 영준이처럼 유시버클리, 우리 지훈이처럼 보스턴 유니버스, 우리 고3 학생들 다 통치자 그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훌륭한 대학부터 어디를 졸업하다. 자,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이상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양반만 교육받을 수 있고 상위그룹은 교육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서당에 가면은 범죄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교육은 균등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잠깐 설명합니다. 생산자, 기본 교육과정, 음악, 체육.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가 교육이라고 하는데, 시에 대한 음악, 예체능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산자 계급에서는 가정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 아주 많이는 안 되지만, 사치스러운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수호자 그룹이 되잖아요? 사유재산이 없어. 설명합니다. 자, 생산자 계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이 일하는 즐거운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생산자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잘해. 그럼 군인 계급으로 올라가요. 군인 계급은 군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사유재산이 허용이 안 됩니다.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국가를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무기를 다루고 파워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사기에서는 활용하잖아. 오직 국가를 지켜라. 수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 여기서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통치자 그룹으로 올리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통치자 계급, 제 상위.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교육이었어.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시고. 회개해야 돼요.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어요. 수학을 열심히. 수학을 잘해야 통치자 그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치자 계급에서는 변증수를 교육을 하는데, 변증수는 뭐냐? 형이사람. 이데알리즘. 더 나아가서 최고선이란 무엇인가? 이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최고선에 대한 공부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이 50이 됐을 때 통치자 그룹으로 임명됩니다. 사회적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장관 후보자들, 국회의원들 뭐 청문회 해봐요. 다 걸리잖아? 뭐 때문에 걸려요? 우리 와이프가 뭐 샀는데 딱 걸렸어. 그리고 특이야, 특이. 애들 공부 좀 잘 시키려고. 지금 공부를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라도 다 나갔어도 그렇잖아. 어? 위장전입 하자, 위장전입. 위장전입. 그래서 통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래서 통치자는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가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니다. 행복한 국가란 어떤 나라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소수, 권력자 몇몇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정의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에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시작.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두 번째, 성문에서 공의를 지켜라. 시작. 여러분들이 가는 곳만, 여러분들이 숨기는 현장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때는 이제 12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 120년을 살 건데, 120년을 살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은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정의를 수호하는, 정의를 만드는 자, 정의를 실현하는 자, 정의를 실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2500년 전에 설파했던, 플라톤이 설파했던 이상과를 우리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땅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거룩한 이상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